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스타필드에서 단기 알바 하러 왔습니다. 와, 이번 알바는 어떤 알바일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. 아, 이거 날씨 너무 좋아요. 아, 이런 날엔 사람 잡아 갔어야 되는데. 짠! 날씨 너무 좋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아. 여기도 공사 다 됐네요. 앞에 있는 것들도. 올해 공부생 라인업 최대 70% 할인.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엄청나게 큽니다. 와우. 고객님들께서도 감염병 예방 앞으로 여기서 며칠간 단기 알바를 할 장소입니다. 엄청 크네요. 자, 이제 매장 안 들어왔습니다. 늦지 않게 들어왔어요. 좋아요. 날씨 엄청 많이 풀려서요. 좋네요. 지금 스타필드 매장 안을 보고 있으십니다. 너무 커요. 아, 그리고 여기 스타필드의 장점으로는 강아지들이 많다는 거죠. 하지만 비매너 사람들도 은근히 있답니다. 그게 뭐냐면 강아지들이 대변을 놓으면 쉬질 않고 그 자리를 도망간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행사하고 이렇게 있고요. 짠! 제가 할 행사장입니다. 이렇게 생겼고 가죽 자켓들도 많죠. 좋아요. 이걸 한번 다 팔아보겠습니다. 파딩! 근데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. 자, 오전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. 와, 일정이 갑자기 꼬여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. 왜냐하면 그쪽 일정이 있거든요. 직원들이 코로나 걸렸다고 하네요. 두 명이나. 지금 현재는 오픈 전입니다.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죠?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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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겼답니다. 아까 전에 말한 직원들 두 명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명 있다고 나와서요. 본의 아니게 코로나 검사하러 왔습니다. 역시 저는 건강합니다. 음성으로 나왔어요. 여러분들 꼭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. 아시겠죠? 자, 다시 일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.
짠. 이제 거의 얼추 마지막 날인데요.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사람들이 많네요. 다시 한 번 더 완전 판매를 노려보겠습니다. 네. 그 스타필드에서 알바했던 그 월세인츠 거기 지금까지 단기 알바했던 것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. 뭔가 대우도 잘해줬고요. 제가 많이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매우 좋았어요. 근데 단점이 있다면 직원들 중에 두 명이 코로나가 걸렸습니다.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래도 뭐 많은 걸 배웠습니다. 처음으로 의류를 판매해봤는데 뭐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뭐 쉽더라고요. 그래서 뭐 매끄럽게 잘 진행했습니다. 근데 뭐 손에 있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. 뭐냐면 계산하는 부분이 좀 많이 좀 서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만 제외하고는 뭐 판매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간 조심히 안전히 활동하십시오.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걸리네요.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몇십 명이 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요. 활동에 많은 지장을 얻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코로나 꼭 조심하십시오. 아시겠죠? 그렇다면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많이 많이 하십시오. 오케이. 자, 그럼 아자! 아자! 아차!